지금은 6시 32분입니다. 저는 작품에 쓰일 거를 지금 만드느라 밤을 샜고요. 요즘 계속 이렇게 좀못 자고 있어요. 오늘은 원래 수업이 없는 날인데 전공 보강이 있어서 10시까지 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지금 그냥 준비를 하고 학교에 일찍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이버 강의 오프라인 중간고사도 있고 야작도 해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의 야작록입니다. 또 그림자록이에요. 머리는 거의 아침에 감아가지고 지금 덜 말랐고요. 이 상태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방이 조금 무거워요. 이제야 처음 폈어요. 베뷸러스 히알리 아케강. 저 위에 길은 포스코관입니다. 여기는 학문관이고요. 여기는 학관인데 이번 학기에는 전 ECC랑 조예대만 가서 여기를 갈 필요가 없었어요. 절로 가면은 좀 더 높은 길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지름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학관은 1년 만이네요. 누하고 정막 같아.
충전이 필요해서 시험기간 사이즈업이라가지고 이거 초코 버블티 시켜서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비가 옵니다. 빨리 가야 돼요. 감나무 감 떨어져 있다. 10시야 10시. 겁나 진해. 날이 밝았어요. 지금 시간은 거의 7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늦게 자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9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2시간은 그래도 잘 수 있겠네요. 여기는 조형예술대학교 기독 동아리실이에요. 저희 과실은 없는데 기독 동아리실은 있습니다. 저희 실기실 앞에. 여기 좀 냄새가 쾌쾌하긴 한데 이렇게 야작하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제가 오늘 이거 사오면서 탈취 좀 되라고 이것까지 갖다 놨는데 탈취가 안 됐네요. 아무도 여기서 안 자네? 내가 자야지. 라꾸라꾸가 꽉 차서 저는 여기서 자겠습니다. 와, 세이프다. 10월 29일 화요일 10시 채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멋진 사람이 되어달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굴을 감아서 저기에 이렇게 쌓여있는 저의 재료들.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10만원이 넘는 재료를 또 사왔습니다. 상큼하게 씻고 왔습니다. 몸이 너무 건조하니까 바디로션도 발라주고요.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에 이렇게 약간 두드러기처럼 뾰루지가 올라오는 그런 증세가 있거든요. 이게 수험생일 때나 이렇게 야작 많이 하는 시즌에 자주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병명 같은 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스트레스성 두드러기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 몸이 이곳저곳에 상처투성이에요. 건조하기도 하고 더 난리가 나가지고 바디로션도 꼼꼼히 발라줘야 되고요. 제가 그런 거 생겼다고 막 그랬더니 유찌 언니가 비타민도 줘가지고 얘도 먹을게요. 이런 거 잘 챙겨 먹어야지. 그래도 그저께 제가
진짜 잠도 못 잘 정도로 코 막히고 콧물 계속 나고 해가지고 병원 갔다가 수액 맞고서 약도 지어서 왔는데 그러고 났더니 조금 괜찮아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섬유다 보니까 실도 많이 쓰게 되고 실먼지랑 이런 것 때문에 기관지가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같이 작업하는 다른 친구들도 되게 고통받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힐링보드 이 에센스는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밥을 뭘 먹지? 제가 동대문에 회원에 막 재료를 사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걔네가 닫는 시간들이 좀 일러가지고 그거 맞춰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밥을 못 챙겨 먹었어요. 간단하게 간식 같은 건 먹었는데 밥을 챙겨 먹어야겠어. 빨리 이 콘솔로 바꿔야겠어. 전반. 언니 오늘 내가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틀어줄게. 나 또 볼 수 있어. 내가 요즘 제일 재밌어 하는 드라마야. 와, 그거 보러 오는데? 야. 아닌가? 그런가 보자. 아, 몸에 힘이 없어. 진짜 인테리어 같은 거는 방학 때 해야 되는데 하필 개강하고 이사를 해가지고. 왔다. 아래 왔어. 오, 이게 이렇게 눌려져 있었던 거였어. 아? 좀 집중해 줄래? 나 초반 설정값까지는 좀 잘 봐줬으면 좋겠어. 누구 친구들? 여자 주인공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어조가 있다. 예서가 진짜 귀여워 저기서. 그 연기 너무 잘해. 저 유치할 수 있는 거를. 남자 등장인물들의 평균 키가 180이 넘는다고. 아니, 남자 주인공들이 모두 180이 넘고 원톱 남자 주인공은 192야. 아, 정말 아까워. 정말 아깝다. 너무 미술생 같았냐? 웨이스리가 다야? 종이야? 똑같아. 웨이스리야? 내가 미래를 보면 내가 컨셉을 컨셉 대박 낼 거야. 나는 내가 컨셉을 컨셉 대박 낼 거야. 나의 작업대. 사진 속에 한 거야. 말했잖아. 여긴 만화 속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이 몰려. 하나, 둘, 셋. 이거 쓰냐? 의자 왔다. 순정만화 여주인공. 잘했어. 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저의 방입니다. 이게 막 룸투어를 할 정도로 정리가 된 건 아니고 제가 개강을 하면서 이사를 해가지고 일단 이사한 다음에 가장 빨리 정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마켓비에서 장 사가지고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 더 필요한 것들 막 이런 좀 세팅해놓을 것들을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다 된 것도 아니고 계속 더러워져가지고 이렇게 일단 정리부터 해놨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룸투어 기회가 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진짜 졸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거의 매일매일 학교를 가서 작업도 하고 야작도 엄청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상은 또 언제 올라가게 될까? 저는 또 내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만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만에 제 침대에서 잠을 자네요. 여러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